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인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아, 좋아. 다음 구독. 따. 자, 호지인 친구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괴담을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괴담이 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et it. 자, 바로 한번 괴담 읽어보겠습니다. 괴담 제목은요, 여러분들. 손등 귀신이라고 합니다. 손등? 이 손등? 일단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꾸로 된 사진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캠을 거꾸로 돌리고 손등 길이 박수를 총 44번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을 제대로 돌린 다음에 눈을 감고 손바닥 박수를 총 44번 치시고 거꾸로라고 총 10번을 외치시고 그 다음에는 로꾸꺼, 그러니까 거꾸로의 반대말이죠, 그걸 총 10번 외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요. 오, 이 괴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꾸로 된 사진 아무거나 보면 된다고 하는데 구글에 거꾸로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된 사진 뭐가 있을까? 일단은 이 사진 한 남자가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서 약간 모니터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여러분들, 거꾸로 된 집이라고 합니다. 와우, 어떻게 집이 이렇게 지어진 거죠? 무너지는 거 아니야? 굉장히 신기한데요? 와, 이렇게 거꾸로 된 집에서 살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 세 번째 사진 여러분들, 아주 멋있는 석상인데요. 오,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네요. 진짜 거꾸로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저도 한번 거꾸로 볼까요? 오, 이렇게 하다 목이 꺾여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임팩트 있는 사진들이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요. 뭐 우리 호진이 친구들이 좀 거꾸로 된 사진 무서운 게 있다면은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계단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을 이제 거꾸로 돌린 후에 손등끼리 박수를 총 44번 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캠을 돌려볼게요. 왜 이렇게 한 게 맞나? 아니 씨, 살짝 캠을 거꾸로 돌려 촬영하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좌우측을? 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캠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돌아져 있으니까 이상하죠? 저도 좀 이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자, 하여튼 이 상태에서 이제 손등끼리 박수 총 44번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자, 이렇게 총 손등 박수 44번을 쳤고요. 이제 캠을 제대로 돌려가지고 손바닥 박수 총 44번을 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똑바로 돌린 다음에 눈을 감고 손바닥 박수 44번을 치라고 합니다. 자, 눈을 감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자, 이렇게 눈을 감고 진행을 했고요. 이제 눈을 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꾸로라고 총 10번을 외친 다음에 로꾸꺼라고 총 10번을 외치면 된다고 합니다.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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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10번을 외쳤고요. 이제 그 반대로 로꾸꺼라고 10번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꾸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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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꾸꺼까지 10번을 외쳤는데요. 과연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한번 기다려볼까요?
자, 호진이 친구들, 제가 한 10분 정도 기다려봤는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부담은 실패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구만요. 그래도 그냥 가기에는 좀 아쉬워서요, 제가 이제 구글에다가 거꾸로 귀신이라고 좀 검색을 해보니까 좀 무서운 사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 거꾸로 귀신 사진 몇 장을 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본 사진은 바로 이건데요. 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거 보고. 이러고 진짜 따라오면은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내가 이 괴담을 진행했는데 이런 귀신이 만약에 나타났다? 와우, 나는 그냥 그대로 기절이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여자 귀신이 에어컨에 매달려 있어요 라는 사진인데요. 와, 이거 만든 건가 봐요 직접. 이걸로 몰카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기묘한 이야기라는 이제 사진인데요, 이거 지금 천장에 붙어서 기어오는 건가요? 굉장히 좀 무섭네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귀신, 주차 마무리하는 순간 앞유리에 정체 불명의 머리가. 야, 이거 좀 소름 끼치네요. 와, 이거 지금 글을 좀 읽어보니까 조장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완벽한 블랙박스 영상 속 귀신의 모습이다. 주차를 마무리한 순간 갑자기 자동차 앞유리에서 긴 머리에 거꾸로 매달린 채 운전자를 노려본다. 와, 이게 유튜브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지금 영상을 찾아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블랙박스 귀신 원본 영상. 무려 10년 전에 업로드가 된 영상인데요, 바로 한번 시청해보겠습니다. 오, 자, 블랙박스 영상이죠. 2012년 7월 13일에 업로드를 했었네요. 뭐 평범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주차를 하러 가는 건가요? 야, 10년 전에 이랬었구나. 진짜 굉장히 시간이 빠르네요. 뭐야, 아이고, 갑자기 저렇게 건너가시면 어떡해. 뭐야 이거? 약간 막 머리카락 같은 게 있는데? 아, 지금 뭐가 있는 거 같아 하고 이제 차. 뭐야? 아니 그러면 지금 차 위에 사람이 올라왔다는 건가? 뭐지? 굉장히 소름 돋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약간 거꾸로 된 귀신 친구들도 만나보고 사진도 보고 했는데요, 와, 마지막에 영상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호진이 친구들도 한번 이 거꾸로 괴담 한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고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빠이.